좋은 매니저들은 배워왔죠. 뭐 하는 걸 배웠어? 극복하는 걸 배워왔죠. 뭘 극복하는 걸? 처음에 불안의 느낌, 걱정의 느낌을 극복하는 걸 배워왔죠. 뭐 했을 때? 네. 일을 맡길 때, 할당할 때. 그죠? 아, 그 일을 맡길 때가 불안하다? 그들 아는 거죠. 대리를 아는 거죠. 뭘 알아? 어느 두 사람도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 아는 거죠.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. 그래서 do not feel. 뭐하게 느끼잖아? threatened. 두렵고 위협받았다고 느끼지 않죠. 뭐 할지라도 그가 지각동사 볼지라도 하나의 직원이 일을 다르게 착수하는 걸 볼지라도 뭐보다? 다른 사람보다. 그죠? 네, 일단 모르겠습니다. 대신에 그들은 뭐 하냐면 집중하는데 최종 결과에만 집중하는 거지. 아, 이런 얘기네. 만약에 어떤 일이 성공적으로 되어진다면 그러면 뭐 하느냐?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방식으로 일하는 한, 어떤 방식? 받아들일 만한, 단 조직에 받아들일 만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 한, 예를 들면 뭐 하는 한? 판매원이 키핑하고 있는데 뭘 키핑하는 거야? 회사의 윤리적인 판매 약관에서 키핑하고 있는 이런 거 하는 이런 한? That's fine. 괜찮다는 얘기죠. 그렇죠? 만약에 받아들일 만한 최종 결과가 성취되지 않는다면, 완전 알았다면, 그럼 그런 매니저들은 응답하는데 반응하는데 뭐함으로써 반응해? 그것에 토론함으로써 반응하죠. 직원과. 그리고 또 뭐함으로써 반응해? 그 핵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반응하죠. 뭐하기 위해서? 알기 위해서죠. 하죠? 어떤 훈련과 추가적인 기술을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지 알기 위해서죠. 뭐하기 위해? 일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. 미래. 이런 얘기죠. 다시 볼게. 좋은 매니저들은 알아왔죠. 극복하는 거 알아왔죠. 초기의 걱정을. 뭐 할 때? 일을 다른 사람에게 부여할 때. 그들은 아는데 어느 누구도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지. 그래서 그들은 위협받는다고 느끼지 않는 거죠. 뭐 할지라도, 이때 이 프로 못뭐 할지라도 어울린 것 같아. 그들이 볼지라도, 한 직원이 일을 시작하는데 다르게, 다른 사람보다 다르게 시작할지라도. 됐어요? 네.